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이러한 그분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척박하고 무정한 땅을 쉼없이 걸으셨습니다. 때때로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사회적인 인맥도 없이 가난에 지들었던 인생들을 만나셔서 세상에서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참 생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러한 그분의 회복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최고의 가치를 경험한 존재들이라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늘도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고 계시는 사명입니다. 정보화되고 세분화된 산업시대에 사람들은 사회를 돌리는 부품처럼 어느 지역, 어느 건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대 속에 잃어버려진 연약한 인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손을 위로 뻗으면 그분은 즉시로 우리들의 손을 잡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찾도록 찾으신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어느 곳에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